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할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별장 맵 인질전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편지를 이용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안방, 2층 서재, 1층 주방, 지하 포도주 저장실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안방입니다. 자, 여기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뚫리지 않고요. 위에는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밑에는 뚫립니다. 밑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는 뚫습니다. 여기 화장실 쪽에. 나머지는 더 이상 뭐 리인포스 하지 않고요. 그 이외에는 뭐 다른 곳에다가 리인포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트랩도어는 밑에 뚫어가지고 이용을 하고요. 그것 말고는 밑에서 위로 노릴 수 있는 자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긴 뚫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긴 뚫어도 앞에 벽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여기를 노리지 못해요. 그래서 트랩도어에서 보시고 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여기? 여기도 볼 수 있긴 한데,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 그리고 음악은 이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여기 뚫잖아요. 여기를 뚫으니까 화장실이랑 여기니까 복도랑 같이 있을 사람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룩이나 닭 정도가 괜찮고요. 인질 뒤에는 뭐 캐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캅칸이라든지 쉴드가 있는 캐릭터가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쉴드를 끼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있는 것도 괜찮고요. 그거 이외에 뭐 여기 구석이라던가 아니면 화장실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있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밑에서 위로 노릴 때 수류탄도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노리지 않는 이상은 상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특히나 여기 안에 있으면 더 그렇고요. 여기 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뚫리지가 않아요,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질 뒤에, 그러니까 인질 밑에 있는 적을 뭐 수류탄으로 던져가지고 쿠킹한다 하더라도 인질이랑 같이 맞으니까 더 안 되고. 네. 더군다나 여기가 뚫리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없고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이 반대쪽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여기 사다리를 타는지 안 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할 자리인 거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은 화장실 창문인데 화장실 창문에서, 그러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막는 거죠. 여기도 여기는 사다리가 여기 있고, 대신에 여기 쏘실 때에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쏘셔야지 좀 더 앞으로 가셨다가 뒤에 검은색 벤이나 뒤에 나무에 있는 적한테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뚫으셔도 되고 안 뚫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뚫는 건 추천드려요. 이쪽에서 왔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쉴드를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건널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쉴드를 설치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을 때 함정이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쏴버리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와이어를 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못 오게끔 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 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화장실 쪽 창문이고요. 이렇게 노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뒤에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철근에만 다 박히고 총알이 별로 안 박히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넘어오는 순간 이렇게 쏘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프로스트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프로스트를 설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다깬 바닥에 프로스트 설치를 하시고, 프로스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게 보인다 한다면은 가셔가지고 이렇게 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여기가 그 트랩도어죠. 여기가 그 심신십 쪽, 심실 오른쪽에 있는 그 인질 있는 쪽 거기고요. 여기 위에가 그 반대쪽 사다리 올라오는 거 보라고 했던 그 방향입니다. 이쪽은 가운데 이거 기둥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시면은 좀더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네, 여기가 입구 쪽인데 여긴 뚫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좀더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여기 깨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해요. 가운데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위에는 더 이상 볼 만한 구역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 레펠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펠 오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기도 사람이 있긴 했어야 돼요. 이렇게 뚫고 나가시면은 바로 이쪽에 레펠하는 사람 볼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부숴가지고 가시면은 여기 레펠하는 사람 볼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긴 특히 지뢰가 많이 깔려요. 여기랑 아까 전에 위쪽 여기 때문에 그 충격수류탄으로 바닥을 향해서 한번 던지시고 나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충격수류탄을 던지실 때 일부러 그창 그거 지뢰 던지는 소리가 난다 한다면은 여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제대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니까 하나는 창문 깨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밑에 깨는데 쓰시고, 한번더 던지셔가지고 바닥에 있는 지뢰 하나 없애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있다가 다시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어차피 여기서 설치를 하면은 그니까 빨간색 라인이 보이거든요. 빨간색 라인을 보고 그니까 더 설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나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던지실 때 그러니까 약간 좀 데미지 있겠지만 이쪽에다 던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창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쏠수 있어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쏜다 한다면은 여기를 깨가지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약간 사건이 있으면은 편한 사람, 그러니까 편한 지형이 좀 있어요. 트랩도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에, 그러니까 위아래 창문도 마찬가지고. 쏘다가, 뭐, 누구 쏜다 한다면은, 네, 일부러 길을 만드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잠수를, 그러니까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각을 잡다가 상대방이 여기서 쏜다 한다면은 밑에 내려가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밑에는 볼만한 자리가 별로 없고, 공격팀 입장에서 뭐 던져가지고 볼만한 것도 없고요. 딱히, 네. 카베이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여기 있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여기나 여기, 여기 이쯤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드론은 올 거거든요. 드론은 올 거니까. 드론을 잡고 소음기 있는 권총이니까 원래 권총 자체가 잡고 창문 깨는 이쪽 창문으로 가셔가지고 이쪽 창문 이렇게 깨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가 좋게 잡는 거죠. 대신에 바깥에 적이 그러니까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실문은 못하고 죽이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 그리고 위아래. 근데 솔직히 위아래가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서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2층 서재입니다. 위에는 뚫리지 않고요. 밑에는 뚫립니다. 밑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개 쓰시면 되고, 앞에 두 개. 그리고 밑에 트랩도 하나 쓰시고, 왼쪽,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이쪽은 뚫지 않습니다. 뚫지 않는 이유는,
만약 이쪽 통로에서 볼 때, 그니까 인지를 줍는지 안 줍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쪽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약간 뚫린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약간 저것도 바라보게끔, 그니까 시선 분산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서자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약간 불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공격팀이 입장이 돼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뚫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비팀이 활용할 수도 있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수비팀이 그러니까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팀의 자리라고 온전히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인질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인질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앉아도 일단 왼쪽 오른쪽 시야가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뒤나 여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쪽 여기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밖에 나와서까지 여기까지 해서 다섯 개 정도.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층에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바랑 저기 앞쪽에 있는 곳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입구 쪽 맨 뒤에 있는 쪽이죠. 창문에서 여기가 그 계단 쪽이고요. 여기 하얀색 그 벽이 보이시죠? 이쪽이 바로 인질 있는 쪽이고, 이쪽이 그러니까 하얀색 벽 안쪽이, 그리고 이쪽 제가 바라보는 방향 쪽이 옐로핑 찍은 쪽이 계단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상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앞쪽에 가시면은 여기 쪽에 다 있죠. 이쪽 바로 위쪽이 바로 창문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죠. 세 번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창문인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쪽 자리가 보이긴 하지만, 근데 왼쪽 오른쪽 사이에서 이쪽만한, 그러니까 여기만한 숨을 만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 세 개, 여기 앞쪽에 두 개, 바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그거 말고는 수비팀 입장에서는 2층 전체를 다 쓰셔야 돼요. 2층 전체를 쓰시는데 여기를 통해서 화장실로 가는 사람을 죽인다거나, 혹은 뭐 여기 사운드는 여기에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올라오는 점을 죽인다거나, 그니까 이쪽에, 그니까 이쪽 창문을 깨고, 그니까 상대방이 반대쪽에서, 그니까 여기 창문을 깨고 여기 뒤에서 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예거 깔아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히바나가 여기에서 엑스카이오를 쓴다면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는 맞겠죠. 무튼 네. 마찬가지로 뚫려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뚫려지고 여기 뒤에도 다 뚫려지죠.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되는데 여기만 보실 게 아니라 이쪽 뒤에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2층에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도 있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뚫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뚫으면 안 되고 여기 다 뚫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충격 수류탄 이용하시면 더 좋고요. C4 이용하면 왠지 모르게 인질이 죽을 것 같아서. 네. 다른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뚫지 않으셔도 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망쳐도 될 것 같긴 해요. 여기는 뚫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여기 쉴드 설치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위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쉴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기까지 오는데 좀 더 지연을 시킬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쉴드 설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쪽이라던가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프로스트, 여기다가 뭐 여기다 프로스트, 여기다 쉴드 설치하고 뒤에다 프로스트 설치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저쪽 계단에다가 하나 설치해줘도 될 것 같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미라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는 미라가 그렇게 막 쓸모가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미라픽은 잠시 접어두시고,
공격팀 입장이라면은 여기 뚫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히바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도 쏠 수 있죠. 엑스카이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인데 여기 트랩도인데 여기 이렇게 밑에서 위로 보고 쏘시고 트랩도 뚫어가지고 뭐 송강탄이나 수류탄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니까 여기랑 그 앞쪽에 있는 곳이랑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그니까 샷건이면 더 좋고 아니면 수류탄이라도 괜찮은데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니까 이쪽에 그니까 인지를 역으로 수류탄으로 그니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랑 같이 연계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복도나 아니면은 안쪽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도망갈 때쯤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휴게실에서 이렇게 뭐 샷건으로 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뭐 수비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엎드려가지고 Q 누르시면 이렇게 자리 보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엎드려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 견제할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부분은 뚫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잘 들키실 거예요. 잘하면은.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안방에서 화장실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1층에 오는 거 말고는 딱히 볼만한 게 없고 아니면 사다리 타는 거라든지. 네. 네,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없긴 한데 여기.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 1층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주방입니다. 위에 뚫리지, 네, 뚫리고요. 밑에 뚫리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보이시는 바닥, 나무 같은 질감의 바닥에만 뚫리고요. 여기서부터, 식당부터, 여기 안쪽 주방까지는 뚫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로 보셔도 위에 다 뚫리고요. 여기다 위에 뚫리고요. 여기 위에 뚫리고요. 여기 위에 다 뚫리고요. 안 뚫린 데가 없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두 개, 세 개인가 두 개 정도 쓸 거예요. 여기도 두 개씩, 여기도 두 개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트랩도어를 막거냐 안 막거냐인데 웬만해서는 전리품 정체실에 한 명쯤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뚫어버리고요. 여기도 뚫어버리고요. 뚫는 이유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와인방이랑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여기에 쏘는 걸 본다 한다면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바로 그니까 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상대방이 뇌패를 탈 때 아니면 상대방이 위층에 있다 싶으면은 그때 나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니까 위층에 있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밑에 뭐 그니까 뇌패를 탈 때 그때 잡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치한 거고 여기도 당연히 리인포스 두 개씩 써셔야 합니다. 왼쪽 오른쪽 미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 가운데다 하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뭐 여기는 설치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설치할 경우에는 되게 유리하죠. 그니까 이쪽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서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는 뭐 여기다 설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니까 여기 여기나 아니면 가운데 쪽 가운데 설치를 하셔가지고 왼쪽 오른쪽 둘 다 보이게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아니면은 좀 더 이쪽에 설치하셔가지고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통로까지 보게끔 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 밑에 드론 조심하시고요 하실 때. 일단 뭐 2층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위쪽에 대부분 많죠. 여기 위나 아이고 떨어지네. 다시 위쪽 올라가서 특히 테이블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누워있어요. 이렇게 뚫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라든지
어딘지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해요. 네. 주방인 쪽은 은근히 별로 자리가 별로 사람이 별로 있지가 않죠. 그래도 일단은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질이 있는 자리니까요. 네. 인질이 근처에 있는 자리니까 한번은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많죠 사람이. 아이고 샷건이 다 써가는데. 네 살짝 위험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안쪽은 그렇게 크게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네 여기 위쪽까지만 뚫으셔도 충분히 충분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여기 위 이렇게까지만 뚫어도 그거 이외에는 뭐 이쪽 구석에 있다는 건데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쪽 안쪽이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안 올라가지지? 여튼 딱히 뭐 더 이상 뚫을 만한 곳이 별로 없죠? 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맞다 위에 트랩도어도 막아야 되지. 위에 트랩도어 하나랑 여기에는 더 없어요. 여기 위에 트랩도어 하나도 없고 여기 위는 뚫으셔도 되고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대신 여기 나무 바리케이드 다 둘 다 하셔야 되죠. 방탄 바리케이드 있으시면은 방탄 바리케이드 하셔도 되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네 위쪽에 더 이상 뭐 트랩도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더 이상 뭐 뚫을 만한 데가 별로 더 이상 없네요.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2층 한번 일단 보고 다시 밑에 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첫 번째로 뚫었던 자리. 그러니까 테이블 쪽이 이렇게 직선. 그러니까 여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직선까지 여기 테이블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기역자 부분으로 뚫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자. 그러니까 여기 입구를 기준으로 기역자. 이거는 깨주고요.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뚫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테이블 자리고요. 이쪽이 인질 있는 방이죠. 인질 있는 방 여기가 인질 있는 쪽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벽난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보시고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여기서부터가 복도고 여기 소파 끝나는 지점부터가 복도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복도고 여기 소파를 기준으로 안쪽이 그 주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가 그 입구 쪽 여기 뚫으시면 입구 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입구 나오죠. 계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비팀 입장에서는 계단 보실 때나 아니면 위쪽 계단 보실 때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안 걸리긴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편하긴 해요. 그니까 밑에 시야가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준 다 설명드렸죠. 일단 이렇게 보시고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파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방이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안 주방이에요. 여기 안은 주방이고 여기서 여기가 제가 지금 총 쏘는 부분이 그 복도고 그리고 여기 안쪽 안방 화장실부터가 바깥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수비팀 입장에서는 딱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밑에서 위로 쏠만한 곳도 있긴 한데 딱히 의미가 없죠. 밑에서 위로도 쏠만한 공간이 있긴 한데 뭐 여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너무 와리가리를 해가지고 딱히 상대방이 고정할 만한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또 안 뚫리는 부분이고 여기도 안 뚫리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저는 수비팀 입장이라면은 저는 여기다 많이 숨어요. 전 여기에서 많이 특히 많이 숨어요.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제 생각으로는 수류탄이나 아니면은 수류탄이래 쉴드나 이쪽에 쉴드나 아니면은 뭐 예거 그거나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튼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숨어가지고 좀 더 뒤로 가시면 이렇게 뒤에 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쏘기도 하고요. 저는 아니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꼼짝 못 하긴 한데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노릴 수 있긴 해요. 딱히 그것 말고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뚫어드린 데 많이 위치를 하죠. 그러니까 창문 보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창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안 들키기 위해서나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쪽에 본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건 없고.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에코가 특히나 좋아요. 에코 에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닭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뚫어놓기만 해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아군이 저쪽 멀리 있으면은 여기에서 쏴주면 되죠. 쏴주면 되기 때문에 딱히 뭐 더 이상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대신에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퓨즈 클러스터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여기 앞쪽에도 퓨즈 클러스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런데 네 여기까지면 설명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뭐 해봤자 뭐 여기 드럼구멍 있긴 한데 뭐 여기 뚫으시면은 밑으로 바로 이동하니까요. 상대방이 여기가 좀 많이 애매해요. 공격팀 자리에서는 그니까 노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상대방이 무조건 여기다가 예거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여기서 드론 던진다거나 하셔도 뭐 충분할 것 같고 밑으로 지하로 이동하실 때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카베이라가 여기 루트 잘 탑니다. 카베이라가 설명드린 대로 그니까 여기 그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뚫고 가시면은 여기 그니까 여기 창 보는 자리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여기 바로 쥐레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이 여기 밑으로 내려왔다 한다면은 2층 자리 여기에서 이렇게 노리시면 되고 은근히 노리는 자리가 되게 많죠. 네. 뚫리는 자리 뚫리는 것도 되게 많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하 포도 저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포도주 저장실입니다. 밑에는 뚫리지 않고요. 윗부분은 어느정도 그러니까 뚫리는 부분이 존재하기만 합니다. 탭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하나 그리고 앞쪽에 이쪽에 하나 있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는 여기 한 여기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벽은 건들지 말고요. 이쪽 벽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차고에도 이렇게 두개 해주고요. 그 이외에는 뭐 해주셔야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 왼쪽이나 탭도 당연히 위쪽 이쪽이랑 반대쪽 이쪽까지 모조리 다 해주어야 하고요. 뚫린 부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음악 꺼드리고 뚫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없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뚫리지 않아요. 앞쪽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위쪽이 주방인데 주방 타일이 뚫리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뚫리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뚫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까지 여기 뚫어봤자 되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여기라더나 여기 이렇게 뚫는다거나 이렇게 뚫어가지고 본다거나 여기 구석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위를 바로 뚫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위는 뚫리지가 않아요. 아쉽게도. 이외에 뭐 여기 뚫린다거나 여기 이렇게 뚫린다거나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여기도 그러니까 뚫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위에 뚫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아마 뚫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뚫린 부분이 좀 어색하죠?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밑으로 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주방인데 여기 바로 밑이 와인방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뚫리고 여기서부터 뚫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질은 저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뚫으시면은 그렇게까지 막 한 여기를 뚫어볼까요? 여기를. 잘 안 보이죠, 그래도. 뒤 살짝 와야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누워버리면은 2층에 만약에 로머가 있다 한다면은 많이 좀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쪽에서 쏘다가 바로 놔버리면은 보이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여기 자리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냥. 네. 물론 여기서도 살짝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질. 물론 소파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스팟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뭐 바텐더 쪽에 차고, 설상자 차고 쪽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엎드려서 볼 수는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요, 여기서도. 여기 트랩도 하나 있고. 여기 뒤가 차고 쪽 CCTV 있는 데죠. 차고 입구 쪽. 여기 이렇게 되어있고 차고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차라리. 차고를 이렇게 봐야 되죠. 좀 더 편하네요. 여기가 그쪽, 그 안쪽. 예, 트랩도 뚫으면 바로 보이는 쪽이고요. 그니까 여기 한 군데에서, 그니까 세 군데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인질이는 쪽, 그리고 여기 안에 트랩도어 있는데 근처 이쪽에 보시면 차고, 이렇게 한 군데에서 세 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 인질이 아닌 점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다 하나 설치를 하시고, 여기도 하나 설치를 하시고, 이쪽에다 하나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번 공사를 한번 직접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피하는 구멍이 되게 많죠. 여기 구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쪽 계단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쏘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쪽에 밴디치를 한다면은 이렇게 쏘셔도 되고. 첫 번째 스팟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전등 있는데 여기 하나. 두 번째 스팟은 여기 양초 있는데 바로 밑에, 양초 있는 거 바로 밑에. 세 번째 스팟은 여기 이쪽에서 여기, 그러니까 소파 있는데 바로 밑에 이렇게 쏘시고, 그러니까 소파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여기 냉장고인 데까지 팡팡팡 뚫으신 다음에 엎드려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막혀 있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수비팀은 여기 위에서 쏴야죠.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거 외에는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머드홀 만들어가지고 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칼이, 그니까 위쪽, 예, 자칼이 2층을 돌아주고, 그니까 버기나 아니면 슬래지나 아니면 퓨즈가 여기에서 클러스터 박아주는 식으로, 그 서로 봐주는 식으로 하신다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뭐 이외에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란 차를 여기다 다 설치하시거나, 미란 차를 여기다 다 설치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리인포스 다 하셔가지고 여기 놔두고 그러니까 기획사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여긴 가운데 설치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일자 방향으로 여기서 하나 설치, 여기 하나 설치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제가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여기 위에도 다 뚫려요. 여기 위에도 뚫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니까 상대방이 저기 지하에 있는 와인방에 뭔가 오려고 한다 아니면 와인방을 지나서 위쪽으로 오려고 한다 한다면은 여기 수건 바로 있잖아요. 여기 수건 쪽에 여기에서 부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샷건 탄약도 없고 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어쨌든 저기 수건 밑에 제가 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흠집이 잘 안 나네요. 네. 여튼 여기가 많은데 잘 안 보이네요. 살짝 구멍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쏘다가 교전을 피하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여기까지밖에. 여기 위에도 뚫리긴 하는데 여기 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접적으로 봐야 되죠. 여기를 여기 직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여기 계속 있는다면은 약간 문제가 있고요. 여기 오는데 온다면 여기 문제가 있고. 여기 때문에 주위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뭐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없네요. 네. 미라버 여기 설치하셔도 되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야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설치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여기 당연히 리인포스 하셔야 되고. 뚫리는 거 잘 보시고 숨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뚫린다 해서,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막아줄 수 있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못 막거든요. 비스듬하게 보면은 수비팀이 안 보여요. 철근 때문에. 공격팀은 엄청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수비팀이 어코그를 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보일 거예요. 공격팀은 어코그를 달고 밑에서 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비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랩도 같은 경우는 잘 막으시고,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계단 밑에다가 아니면 드론 입구 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지도 않네요. 딱히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